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 확인해보는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창훈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도 시장이 뭐 어제와는 또 완전 다른 양상으로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. 시장의 분위기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어떤 업종을 이런 때 봐야 할지도 힌트 좀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일단 시장 분위기 좀 먼저 살펴보고요. 어제 우리 증시가 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견조였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도 상승폭도 제법 컸는데 물론 이제 그 3일절 전에 미증시가 이제 우리 장중에 선물이 이제 2.3% 빠진 상태에서 마감했는데 그 상승으로 그 낮은 선물이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하루 쉬고 다음날 빠졌어도 어쨌든 우리 증시에서는 그게 거의 그 약간 보합수준 정도로 시작을 했고 이를 이제 어제 에서는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MSCI EMD에서 퇴출된다는 이 소식을 힘입어서 이제 수급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갔고요. 오늘은 어제 이제 시장이 갭상승을 좀 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 앞서 이제 매물대에 좀 들어온 상태입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략 그 41선 부근에서 이제 그 조정이 나올 시점이 됐고요. 그 코스피도 어제 이제 갭상승했기 때문에 그 갭을 메꾸는 부분까지 좀 조정이 나와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일단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었는데 오늘은 모든 시장의 그 이슈를 단번에 다 뒤집어 버린 게 그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그 원자력 발전소 자포리자 쪽에 그 폭격을 가하면서 원전에 지금 불이 났다. 이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. 우크라이나 외교 장관이 만약에 그 자포리자가 폭발을 한다 그러면 체르노빌보다 10배의 그 피해가 더 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당중 마이너스 1.9%의 급락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러시아군이 사격을 중지하고 서방간이 안전구역에서 화재 진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초반에는 이제 그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다가 방금 그 자포리자 원전 그 CCTV를 보니까 이제 화재 진압은 다 된 것으로 이제 그 원전 그 상황상에 그 CCTV 상에서 나타나서 일단 요거 그 폭발 위험을 좀 리스크는 좀 잦아지지 않을까 생각 들고 그런 내용이 확인되니까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1.9에서 마이너스 1.3까지 지금은 그 낙폭 축소를 시작하고 있고 우리 증시도 10시 넘어서부터 저점 잡고 지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일단은 이 원전 문제는 좀 예측을 좀 할 수 없는 그 파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망해보자는 심리가 강해서 오늘 우리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 플로우를 좀 보면서 관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외국인들 선물 누적 포지션도 어제 당 직전만 해도 3조 2천억 그 매도였거든요. 그 한 달 전만 해도 그 5조 2천억 정도에서 한 2조 정도 줄었다가 오늘 그 4조까지도 그 매도 포지션이 늘어나서 이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 폭발 리스크가 좀 그 반영이 됐는데 일단 나스닥 선물이 반등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있고 일단은 여기에 뭔가 투매를 하기보다 그냥 관망하는 게 맞다. 좀 상황을 지켜보자. 뉴스를 좀 더 보고 화재 진압됐고 뭐 원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반등이 좀 빠를 수 있으니까 지켜보자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이제 오늘 좀 반도체 쪽 그 장비 쪽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전 세계 그 반도체 기업들이 올해 그 대규모 투자를 지금 진행한다는 뉴스가 이제 어제 좀 나왔습니다. 뭐 두 가지 뉴스가 올해 이제 전례 없는 봄이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. 반도체 그 글로벌 기업들의 올해 총 투자 규모가 하나로 약 230조 정도 역대 최대 규모였던 작년보다도 한 24% 늘어날 전망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. 코로나 이제 19 대응 이후에 전자기기 대 수요가 늘어난 반면에 지금 공급망이 위축되면서 사실 그 반도체 장비 투자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못했던 것들이 지금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그 투자를 밀리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이고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% 정도 그 코로나 발생 때 이후 2020년도에 19% 정도 장비 설비가 늘어났고 작년에 36%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. 2019년도에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그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가 줄었지만은 올해 한 24% 증가 예상은 역대 뭐 한 27년 만에 거의 세 자릿수 그 연속 지금 반도체 투자 증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 반도체 장비 종목들 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단연 뭐 파운드리 기업 쪽의 그 투자가 활발히 이어지는데 일단 국내 같은 경우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많이 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쪽도 하지만은 지금 최근에 그 메모리 쪽 비메모리 쪽 투자도 좀 많이 늘리고 있어서
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쪽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일단 오늘 관련 기업으로 APTC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동사는 이제 시각공정 제조 장비 그 기업인데 디램과 그 낸드 쪽에 그라이 애처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애처 장비는 국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권식책상 장비에 대해서 SK하이닉스와 공동 특허를 좀 보유하고 있어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동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건축 시작 장비는 주로 이제 그 폴리 애처라는 게 있고요. 그리고 메탈 애처, 옥사이드 애처 있는데 일단 폴리 애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메탈 애처를 그 포트폴리오 확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모든 매출은 다 SK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동사가 이제 매출액이 아직까지는 아주 크진 않습니다. 1,700억 정도, 작년 1,781억 정도 나왔는데 최근에 SK하이닉스 쪽을 그가 이제 장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거든요. 올해만 해도 한 17조 정도 투자를 예상하고 있고 최근에 우시 쪽에도 2조 4천억 보안 투자했듯이 이쪽으로 한번 그 투자 SK하이닉스 투자에 의해서 온전히 수익을 보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시장에 급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합니다. 지금 한 3.8% 4% 가까이 오늘 시장에 올라가는 것들이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매수가를 19,200원 정도로 좀 이하로 가져왔는데 올라가서 지금 매수는 좀 따라붙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2만 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좀 매수 가정해 보시고요. 트레이딩권에서 1차 목표가 2만 2천 원, 2차 2만 6천 원 드리겠고요. SK 여기 그 APTC 그 대표가 앞으로 SK하이닉스 쪽으로만 그 점유율을 높여도 향후 매출 1조까지도 가능하다 얘기했으니까 올해 2천억 정도 매출이 기업 예상되는데 향후 매출이 5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지금은 트레이딩권은 보더라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 한번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APTC도 한번 오늘 시장 앞으로 다음 주까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